6609번님 사연입니다. 어반 리튬이라는 종목입니다. 17,750원에 비중 28%입니다.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. 자, 어반 리튬이 그럴만한 게요. 오늘 10%나 깊게 밀렸어요. 초고 순도 수산화 리튬을 대량 성공했다. 이런 기사들이 오늘 오후 6시에 떴거든요, 전문가님. 네. 그러니까 이거 좀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네. 주가는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. 네. 내일 시장에서 이 호재가, 이 모멘텀이 좀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? 작용됐다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기사는 6시에 떴는데요, 지금? 방금? 네, 기사가 6개 떴지만 여기 기술적인 흐름을 제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 리튬 관련해서 수산화 리튬 관련 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. 많이 올랐어요. 네, 지수가 안 좋은 틈을 타서 이런 이제 테마성, 리튬에 대한 테마성이 많이 오르고 이제 급등을 많이 형성했었는데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.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빠지는 부분은 빠졌다가 반등할 수 있고 하는데 반등에 대한 희망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부분입니다.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도지 캔들이 떴어요. 뜨면서 거래량이 상당했었는데 요거는 방향이 이제 급등이 아니면은 내려앉을 수 있다는 이게 딱 중간 지점이었었는데 네, 아침에 갭으로 뜬 것까지는 괜찮았어요. 근데 여기서 은봉으로 어제 저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러면은 내일 잠깐 뭐 예를 들어서 한 5% 3% 정도는 반등이 혹시나 나올 수 있어요. 그때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제가 디테일하게 뭐 5분봉이라든지 10분봉 짧게 보더라도 초반에 이게 갭으로 상승하고 밀리고 그 저가를 이탈했다는 부분, 네 이런 부분들을 어제 저가 이탈했다, 네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. 그리고 반등을 할 때 거래가 동반되면서 반등을 하면은 일말의 기대라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거래가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. 이 종목이 지금 비중 20%다. 지금 마이너스 17%신데 일단은 좀 힘들지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내일 일단은 반등이 좀 안 나오면은 죄송한 마음이지만 절반이라도 마음이 좀 지금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마이너스 10%대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10%가 회복되려면은 12%, 11%가 올라야 되는데 20% 넘어가면은 이게 방치가 되면은 20%면 25% 올라야 되고 30%가 빠지게 되면은 네, 적어도 50%, 60%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회복하는 게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0% 정도 됐을 때는 내가 이게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일정 부분은 비중이라도 다운 시키면서 투자 심리라도 좀 개선시키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비중 좀 축소라는 게 좀 멘탈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